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상가 아파트가 협의가 안 될 경우 아파트 소유자는 다수인데 몇 안 되는 상가는 재척이나 청산하고 재건축을 할 수 있나요?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헤어지는 방법이 뭐냐? 헤어지는 방법이 아파트에서 상가를 그냥 너 나가라냐? 그건 아니고요. 헤어질 땐 어떻게든 재산분할 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상가가 조합을 별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별도로 만들어도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필지입니다. 하나의 필지. 땅을 나누려면 어떻게 나눠야 돼요? 상가 쪽에서 나 못 나가겠다 하면 공용을 분할 소송을 해야 돼요. 공용을 분할 소송을 해가지고 이걸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왜 이게 법에 들어왔냐면요, 상가 쪽에 동의율이 안 돼가지고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법에서 이와 같이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일반 민사의 경우는 공용을 분할 소송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합의가 안 되면. 합의가 안 되면요, 이거 전체 경매 넣어가지고 가액배상이에요. 가액 분할. 근데 이거 경매 넣는다고 해서 떠갈 사람이 있을까요? 떠갈 사람 없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렇게 끝까지 가게 되면, 물론 이제 법원에 가면 법원에서 뭐 저 정도고 장기간 되게 되면 분리가 되겠죠. 근데 장기간 분리하다 보면, 장기간 이게 분리하는 과정이 어찌되면 아파트가 되든 상가가 되든 다 사업성이 망가져 버립니다. 사업성이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하지 않고 분리하는 방법은 그 법률적으로는 가능한데 사실상은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보통 저 음마아파트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도 상가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거기도 합의서 써가지고 겨우 조합 설립했어요. 음마아파트가 추진이만 한 10년 넘게 됐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상가 쪽 동별 동의율이 충족이 안 되니까 계속 조합 설립이 안 되다가 최근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럼 상가하는 사람들은, 아니 일단 조합 설립 한 후에 도와줘서 조합 설립하지 왜 이렇게 싸우냐? 무슨 문제 때문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사업의 진행은 뭐에 따라 진행되죠? 이거 책에 나오잖아요. 민주주의. 민주주의 원칙은 뭡니까? 다수결. 다수결. 그럼 아파트 소유자가 많습니까? 상가 소유자가 많습니까? 아파트 소유자가 많아요. 그래서 명확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설립이 돼버리면 상가 쪽에서는 아무리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게 없겠죠. 이해관계가 또 이렇게 뭉쳐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민주주의 다수결 때문에 조합 설립이 되기 전에 상가 쪽에서는 자기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렇게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에서 내용을 바꿔버리면 상가 사람들이 흔한 말로 엿대버렸는데, 지금은 조합 설립 전에 합의서를 쓰고 공정을 바꿔오면 사법상 효력이 있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상가 쪽에서는 무조건 설립 전에 자기들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린 세 번째 질문, 상가와 아파트가 협의가 안 될 경우 아파트 소유자는 다수인데 몇 안 되는 상가는 재척이나 청산하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척이나 청산하는 게 아니라 분리재건축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저기 답표에도 보니까 서티리트 상가 쫙 넣어놨죠. 개인적으로는 상가 자체도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상가 자체도 경쟁력이 있고, 만약 상가에서도 흔히 말해서 이혼하면서 조건을 좋게 가지게 되면 분리하면서도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상가가 뭐 재척당하고 청산돼가지고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쫓겨나더라도 한 살림 챙겨갖고 쫓겨나는 거기 때문에 상가에서도 지금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